이번 지구촌 갤러리 TV의 소개 작가는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과 가혹한 환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감동을 주고 대중이 지구의 해양 및 극지방과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하는 자연사진 작가로 알려진 폴 리클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이며 해양생물학자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다. 1968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캐나다 북극 이누이트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 표범과 새 등 갖가지 동물들을 쫓아 해빙위를 혼자 돌아다니며 얼음 낙원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녀석들의 모습에 경탄하곤 했다. 지금도 극지 동물과 녀석들의 흥미진진한 모습을 밀착 취재하기 위해 지구 끝까지 대담한 탐험을 계속하고 있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소속 지명 사진작가로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야생 및 자연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올해의 BBC 야생사진작가, 세계언론사진상 등 30개 이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기 전에 회색곰, 들소, 북극곰 등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로서 연구했으며 1995년부터 야생동물과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고 북극과 남극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사진기자로 일했습니다. 극도로 자연스러운 순간의 포착에 대한 뉴스 매거진 질문에 니클레는 이렇게 답했다. 야생동물을 촬영할 때는 많은 시간, 수일 이상을 그들과 보내야 한다. 동물에게 나의 존재가 매우 익숙해져 우리의 만남을 동물이 주도하도록 한다.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동물이 스스로 결정한다. 북극곰이 내 오두막의 창가에 오기도 하고 강가에서 회색곰이 내 옆에 앉기도 한다. 상어가 내 옆을 헤엄쳐 다니고 가오리가 함께 놀아달라고 한다. 생물들이 나에게서 편안함을 느낄 때 그들의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마법의 순간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진정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운 사진을 보며 늘 경탄하곤 하지만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가 보냈을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에 빠져버린 자연이 인간에 의해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북극의 동물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온몸이 얼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경험해온 한 사진작가가 자신이 마주했던 자연에서의 경이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누구라도 함께 북극으로 가자고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조금 더 공감하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폴 리클렌. 그 역시도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의 일부라 생각된다. 자연 사진 작가로서의 업적과 영향력에 의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출처, 폴 리클렌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라이프 앤드 네이처 지구를 담은 사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집